가장 젊은 선수가 있다.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괜찮았네. 이쪽이. 예상 여기도 찾다가 지금 다 이거 닦아놓은 거예요. 여기도 지금 오염이 좀 돼가지고. 아. 네. 여기 앉았어요. 턱이 있는 게 좋은 점도 있네. 아유, 그러셔요. 그러시면 그나마 다행이네. 요번에는 전해보라고 들어갔어요. 전에도 1m가 됐다고.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저기 옥상 방수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을 댄 부분 글로 물이 고였다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요. 그래서 먼저 방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청소년 생활문화센터. 여기 같은 경우는 18일부터 지금 상황이 이상해. 되지 않는 이상 계속이는. 그렇지, 방수 해야지. 저 이쪽에서 보시면 물이 지금 떨어지고.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걸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. 그 당구적인 전기 차고 나가서. 그러니까 지금은. 어, 어떻게 해야 지금? 지금으로서는 뭐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. 지금. 다 내려놓고. 여기서 물이 나가서 어디 밤에 이게 넘치니까 배관을 계속 보시면 배관을 타고 플렉싱들 사이에 호수 같은 데서 계속 물이 나와요. 밑에가 아까 음향색입니다. 저 끝이 우리 회장님 방이지. 아이고 요즘에 철들이 싼데 왜 그거 얼마나 좋은데. 근데 이번에 다 리모델링을 하다가 돌이 어떻게 했구나. 상태라는 게 안 나오는데 이쪽에도 물이 다 고여서 있어요. 이쪽 끝에 부분은 이렇게 좀 색깔이 반영된 거로서는 옛날부터 요즘 많이 물이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게 돼서 사실은 좀 벌써 이제 이게 벌써 보고되고 벌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뚫었어요. 뚫었더니 여기에 있는 다음에 중간에 당뇨일제 그다음 이쪽에서 나오길래 거기에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면 말랐는데 고생하셨네요.